초등학교 3학년이던 유현진 사부님은 난생 처음 야구공을 잡게 됩니다. 아... 여러분들 저 사부님이 자완투수인 거 알고 계시죠? 알죠, 네. 알죠. 네. 이 자완투수가 귀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자완투수가 귀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진짜 자완투수 키울 만큼. 예. 네. 근데 사부님은 원래 오른손잡이시대요. 어? 오? 어? 오? 원래 오른손잡이세요? 네, 지금 공 던지는 거 빼고는 모든 오른손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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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밥 먹을 때도 오른손이고 네. 글 쓰는 것도 오른손이에요? 그러면은 공 던지는 것만 왼손으로 연습한 거예요? 아니,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야구 시작할 때 왼손 글러브를 사줘서 한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가 그런 적이 없대요. 제가 왼손으로 그냥 던졌었대요. 오. 그냥? 네. 오? 진짜로? 그냥?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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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던지는 거는 왼손으로 던졌어요? 네, 저도 모르게 왼손으로 던졌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되지? 제가 원래 영웅들은 나도 모르게 영웅의 기운을 타고난 거죠. 예. 그러면은 반대로 왼손 말고 오른손으로는 그럼 잘 못 던져요? 네, 잘 못 던져요. 어? 어? 그래요? 어? 못 던져요? 근데 류현진 선수인데 어? 잘 못 던져요? 그래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잘 던질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좋아. 아니 당연히 좋아. 그럼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은 안 되지. 아 그렇구나. 하나의 글쎄 에이스 투수로 활약하던 사부님은 2012년 말에 LA 다저스와 입단 계약을 하게 되는데 와. 당시 계약 기간 6년에. 6년에 390억 원. 우와. 야. 3,6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야. 근데 그게 계약도 굉장히 극적으로 뭔가 체결이 됐다고 하던데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극적으로? 저도 이제 한국에서 처음 그렇게 가는 거였고. 예. 네.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대우는 받고 가야겠다. 그래서 일단 메이저리그 보장권을 달라. 제가 구단에다가 제의를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이건가요? 마이너리그로 내려가지 않는 그건가요? 네, 그렇죠. 절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안 주면 안 가겠다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그 당일날까지도 안 해주다가 마지막에 해줘서 5분, 마지막 5분 남기고 사인했었던 거 같아요. 그 5분 남았을 때 어떤 심경이었어요? 정말 시간이 근데 되게 빨리 가더라고요. 그죠, 그죠. 네. 초조하게 나는 빨리 계약을 하고 싶은데 아 서그러는 아니 근데 그거 진짜 안 됐으면 진짜 안 갔을 거예요? 그거 안 됐으면 근데 못 가요. 못 가요. 안에 시간이 안 되니까 시간에 1초를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면 하나의 글쎄 계속 남아 있었던 그렇죠. 아. 이게 정말 못 가는구나 다시 한국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러면은 마지막에 예를 들면 한 1시간 정도 이제 남았어요. 와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 조건 빼고 그냥 해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무조건 이거는? 무조건. 그래도 뭔가 하나는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 승부사 기질이 있으시다. 승부사네, 승부사. 역시 승부사. 끝까지 기다렸네.